민간 자격으로 방문을 하시는데요.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. 예, 이번에는 제가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문을 해서 2007년도에 있었던 14 공동성명에 대한 기념 행사를 북쪽하고 이제 같이 하게 됐습니다. 그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로 간에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고, 앞으로 남북관계가 대립구조에서 평화공존구도로 갈 수 있도록 서로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정은 위원장과의 접견은 확정이 될까요? 예, 아직 김정은 위원, 이번에는 민간 부분을 우리가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부 당국자들 관계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시간을 배려는 안 하고, 주로 북쪽에서도 이제 그 민간 쪽을 담당하는 그런 쪽하고 많은 자리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. 민간 자격으로 방문을 하시지만 이제 국민들이 국회, 남북국회 공동회담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, 이번에도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만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? 예, 그 만나서 예, 국회의담에 대해서 북쪽에서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걸 이어가서 가능한 금년 내에 양측의 국회가 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도 가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대표님 감사합니다.